그런가 하면 이 조국 전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혀서 총선 출마설이 더 가시화되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모두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먼저 김영진 민주당 의원입니다. 김영진 민주당 의원인데 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죠.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회복 수단은 아닌 것 같다. 민정수석 마치고 부산 출마 제안했는데 그때는 안 하지 않았냐. 출마가 꼭 명예회복 수단이냐라고 찐소리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. 언제부터 출마자가 범죄자의 면죄부가 되었냐. 그럼 전청조도 출마하면 되겠다. 일반 국민은 그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정상적 행태인데 권력자는 형사재판마저 검투정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출마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. 그런데요. 예.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? 네.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. 그런데 나오라 말라고 하는 건 그건 월권이고 자기적이에요. 그러니까 그 심판은 누가 하느냐. 여기 뭐 가진 정치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렇죠. 아까 송치훈 부의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누구 특정 인물을 다 공무담임권이 있고 총선 출마할 뜻이 있으면 나가고 다만 그 심판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. 유권자가 하실 거고 그 심판에 따라서 결론을 따르면 되지 뭐 일부러 당이당 약적 의도 아닙니까? 그것은 제가 볼 땐 자기적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. 네.